대전에서 안 만나고 왜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야 되는 건데? 만남의 광장이잖아. 만남의 광장이잖아. 둘이 짰어? 아니야. 아니 거기서 만날 텐데 굳이 여기서 왜 만나는 거야? 밥 시간도 아닌데. 그러니까.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처럼 기억될 수 있겠다 싶어서 누나들과 쾌적하고 아늑한 상태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했습니다. 안 알려줘. 서프라이즈라는 거 아니야 또? 아, 자 누나 이러면서. 어, 퍼스트 클래스. 이거 뭐야? 오, 좋다 이거. 여기 진영이 내리는 거 아니겠지? 어, 차가 내려앉아. 진영이가 내리나? 어, 차가 내려앉아. 진영이가 내리나? 엄마 엄마. 내리나? 누나, 누나 읽어봐. 뭐라고 써 있어? First class limousine. 오, 왜? 누나들이 이제 그레벨이 된 거야. 클래스? 아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.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네. 퍼스트를 타고 대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오세요. 오뎅 드실 분. 오뎅 한 개가 네. 꽃이 한 개예요? 네. 다섯 개요. 아빠가 사는 거야? 네. 떡볶이. 골버지? 골버지. 떡볶이. 아빠. 17,500원. 오. 말 잘 들어야 돼. 땅을 파봐. 17,500원이 나오나. 어디서 나와 그래. 야, 진영이도 옛날 사람이구나. 그런 말 하구나. 땅 파봐. 땅 파봐. 옛날 사람이야. 아, 우리 엄마만 쓰는 얘기였어. 아, 국물이라 좀. 국물이라 좀. 맛있어?